오늘은 그 신용계 선생의 글을 한번 보지요. 이분은 이제 1543년도 정도 이렇게 타신 분인데 그때 지어진 작품인 것 같아요. 제목이 과욕잔이에요. 과는 적을 과자, 욕자는 욕심욕자예요. 그 욕심하고 반대 입장에 서는 거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그 양팔 저울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욕심이라면 이쪽엔 오르르 있자 의예요. 그래서 이쪽에 분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욕심이 가벼워지는 거고, 욕심을 부리면 위쪽에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중심을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딱 맞춰서 사는 분이 성인인 거예요. 우리는 늘상 무게중심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 욕심은 우리 이목구비 모든 물체에는 욕심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은 좋은 것을 보고 싶고 귀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모든 물체에는 그 욕심이 붙어있어요.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치가 붙어있어요. 이치를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공부의 핵심은 이 욕심을 줄여나가면서 이치를 밝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글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과욕잠이라는 것은 그 욕망, 욕심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유심난양하니 유욕난과로다. 유심난양. 마음속에는 유심난양하니 유욕난과로다. 마음을 두는데 기를 양자지어 기르기가 어렵고, 즉 마음은 기르기가 어려움이 있고, 유욕난과로다. 욕망, 욕심은 적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서론이에요. 그죠? 일위외천이면 신불 택사라고도 읽기도 하고 택사라고 읽기도 해요. 택사를 읽겠습니다. 일위외천이면 신불 택사로다. 여기 일자는 일단 위외천, 그 외천이라고 할 때 외자는 외물 이렇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물체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면, 즉 무력에 빠진다고 하지요. 물체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면 신불택사로다. 이 정신이, 마음이 불택사, 사는 집사자예요. 마음의 집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불택, 집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편안히 여기지 않는다. 무력에 빠지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인 수영하니 이목구비로다. 무릇 사람들이 형체를 부여받을 때 그때 이목구비를 받았다 이거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다. 이물 교물하면 집을 위수로다. 이물 교물, 맹자에 다 나온 거예요. 눈도 물체고 귀도 물체고 코도 물체예요. 나한테 달려있다 해서 물체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물 교물이에요. 물체로서 물건과 사귀게 되면, 즉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거나 내 귀로 다른 사람 말을 듣거나 내 입으로 남의 고기를 먹거나 이렇게 물체로 물체를 사귀게 되면 집을 위수로다. 이 맹자 호연지기장에 나오는 얘기지요. 지는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은 내 몸을 이끌어가는 장수가 돼야 되는데, 이 무력에 빠지다 보면 뜻이 장수가 되지 못하더라 이거야. 욕지 장맹의 여구미시로다. 그 욕지라는 것은
욕지라고 하지요. 내가 그걸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는 욕지. 그 욕망이 장맹, 장차 싹이 트려고 할 때에는 미여구미시로다. 우리 몸에 때가 끼듯이, 때는 언제부터 끼는지 모르잖아요. 때가 시작이 없는 것과 같다 이거죠. 몸에 때 끼는 것이 언제부터 때가 끼는지 그 시점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서서히 욕망이 싹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때를 자꾸 우리가 몸을 닦아서 목욕을 해서 일신후일신이라는 말이 있던 거잖아요. 자꾸 닦아내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때가 낀 채로 가다 보면 내가 때가 이제 많이 끼는 것처럼 기방이사하면 현빙입수로다. 이미 기자예요. 이미 방. 방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서 함부로 하게 되면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다 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현빙입수로다. 이 견빙이라는 말도 배웠지요? 지역에서 배웠지요?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리라 배웠어요. 서리를 밟다 보면 두꺼운 얼음이 서서히 다가올 것이다. 그거요. 얼음이 두껍게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얼음이 두껍게 오지 않아요. 얇게 얇게 오는데 어느새 하다 보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의 욕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단단한 얼음이 물속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게 되더라 이거죠. 의리 내전하니 승부하제오. 여기 의리 내전이라는 네 글자만 알고 가셔도 오늘 큰 공부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의와 이익이 내전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의는 이제 정말 이게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와 이익이 내 몸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승부하제. 승부가 어디에 있겠느냐? 어디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조존사망하니 기기공태로다. 조존사망. 이 사람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정말 간사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척해도 손끝 밑에 이런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마음이 다 윤리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도 뭐 표현이 될진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매끄러운 여기에 구슬 같은 거 올려놓고 조금만 중심을 잃으면 그쪽으로 또르륵 굴러가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그죠? 그래서 조존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나 맘 잡았다 이러잖아요. 잡을 조자예요. 내 마음을 잡겠다고 딱 내가 이거 아까 의리하고 욕심하고 중심을 맞추겠다고 딱 마음먹고 노력하면 조존. 잡으면 거기 마음 보존이 되는 거고 사망이라 내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마음은 딴 데로 물체로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지. 조존 사망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마음은 여기에 있고 조금만 놓아버린 마음은 여기에 없고 나가 도망가 버리더라 이거지. 이게 조존 사망이 공부의 전부예요. 내 마음을 공부하는 쪽으로 두면 공부의 마음이 오고 조금만 방과하면 마음은 가는 거예요. 기기공태라. 여기 기자는 기미 기자예요. 그 기미가 공자는 심할 공자예요. 심히, 매우, 몹시 그런 뜻이에요. 그 기미가 매우 위태롭기만 하구나. 사람 마음이란 게 그거예요. 우산 유목하니 푸근 펄지로다. 우산은 산 이름이에요. 맹자에 나오는 우산장이에요. 유명한 장이라고 제가 아주 설패부패 강조를 했었던 장이에요. 우산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파주로 말하면 요 상령산이에요. 요 파주시청 뒤에 있는 상령산. 저 산이 처음에는 파주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산에 가면 작은 풀들도 있고 고사리도 나오고 뭐 거기 나물도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산이 이 큰 도시 옆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는 대로 다 뜯어가지고
나물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지요? 반들반들하지. 그게 바로 우산 유목 붉은 벌지예요. 이 우산이 본래는 높은 산이고 숲이 우거졌던 산인데 그 우산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붉은 벌지라. 이 붓자는 도끼 붓자고 근자는 자기 근자예요. 큰 도끼, 작은 도끼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람 마음속에도 이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 도끼와 톱과 날카로운 칼과 이런 것들처럼 다가오는 욕심들이 내 마음을 자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언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잘 자라야 될 그 나무들마저 다 베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글이 어려워요. 약이 공망이라. 약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가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눈도 많은 걸 보고 귀도 많은 소리를 듣고 입도 많은 말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밤에 쭉 피고 쉬는 것이 쉴 때는 왜 그럴까요? 내 몸에 다시 생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밤 기운을 가지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상 회복. 그 약이 마저 곡망이라 해요. 곡자는 이게 나무목 옆에 고할꽃자를 써서 이에 형틀로 틀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서서히 내 몸에서 사실은 잘 때는 눈을 감고 귀로 아무 소리도 안 듣고 말하지 않고 먹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본래 타고난 이치를 그대로 지키려는 이 무게중심 균형이 맞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맞아가는 이것마저도 눈만 뜨면 또 눈으로 좋은 걸 보고 싶고 날만 새면 눈으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려고 한다. 그게 공망이에요. 약이 공망하야 조주 소위로다. 이렇게 해드리네. 그죠? 그 약이가 밤에 길러지는 그 기운마저도 얽히고 사라져서 조주 소위라.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조자는 아침 조자고 주자는 낮주자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아침밥 먹을 때까지가 아침 조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나서 낮을 주라고 한 거예요. 조주 소위로다. 낮에 해야 하는 일들에 의해서 밤에 길러졌던 그 기운마저 사라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눈을 딱 감고 쉬면은 욕심 다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또 뺏긴다 이거예요. 선철 시구하시니 절위 존성이라. 선철들께서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그 철인들은 현인들은 시구 이것을 두려워하셨으니 절위 존성이라. 절위 존성도 주역에 있는 말이 있는데 거기 앞에 두 글자를 바꿨네요. 주역에는 뭐라고 써있던가요? 한사 존성 배웠지요? 저 앞에서 한자는 한가을 한자를 쓰는데 실제는 막을 한자예요. 사악함을 막고 이 참됨을 보존한다 이런 말이 주역에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절위존성이라. 위자는 거짓이자예요. 거짓됨을 끊어버리고 성자는 그럼 뭘까요? 참될 성자예요. 참됨을 보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경서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전부 다 선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철들이 공부했던 것이 바로 뭐냐? 절위 존성을 하셨다. 여감 내형하고 괄구 생명이라.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여감 내형. 감자는 거울 감자예요. 거울을 보듯이 내형. 형자는 밝을 형자예요. 내면을 흔히 들여다보시고 들여다보시면서 괄구생명이라. 이 괄자는 많이 아시는 단어가 있지요? 괄목상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괄자는 후벼 파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괄구라는 것은 여기 덕지덕지 낀 때를 파는 거예요. 때를 베끼는 게 이제 괄구예요. 즉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그 낀 그 욕심을 때를 벗기듯이 벗겨내다 보면 생명, 밝은 명. 이 명자는 천명지위성, 명명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밝은 것이 생기게 되더라 이거죠.
내 마음속에 때를 벗기게 되다 보면 거기에 본래 받은 밝은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실천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가? 백이 군자여 필에 물거하라. 백이 군자여. 이 백이 군자는 여기 사실은 백이라는 숫자는 별 의미는 없어요. 군자들이시여. 어?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필에 물거하라. 얘가 아니면 거하지 말아라. 논어에 사물이 있지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거기를 다 합해서 비례물거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승사극기하야 이복기초라. 여기 승사극기, 이 사자는 사리사욕, 사욕을 이겨내고 극기, 기는 기지욕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극기 훈련한다고 하는데 극기라는 것도 이게 이 사지가 우리 육체가 험한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주저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것을 극기 훈련이라고 하지요. 그걸 이기는 거니까.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기 자기의 욕망을 극복해서 이복기초라 그 처음으로 희복길지어다. 이 복기초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옥에서 나오고 중국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마치 저 유리 창틀에 있는 저 유리가 유리 공장에서 나올 때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나온 것처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욕심 부리지 않고 태어난다는 거지. 애기들 눈빛을 보세요. 그랬는데 점점 자라면서 자꾸 욕심이 때가 끼듯이 덕지덕지 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다 보면 복기초라. 그 처음으로 회복되더라. 용무대소희 제명즉시라. 욕심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제자는 막 뭐뭐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세요. 막 싹이 트기만 하면 곧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잘라서 없애라 이거죠. 자꾸 마음속에 욕망이 자꾸 이게 막 용트림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자꾸 잘라보자 이거죠. 천리 인심이 소장육이라. 이 네 글자가 여덟 글자가 이 글의 핵심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이쪽엔 천리, 이쪽엔 천리라면 이쪽은 인심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천리와 인심 그 하늘이 준 이치는 저 앞에서 말한 것은 의고 그거는 사리사욕이 없는 거고 인심은 유일해 있어요. 사람 마음은 위태롭다. 인심은 사람 형태가 만들어진 뒤부터 나오게 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천리와 인심 두 가지는 소장육이라. 천리를 기르고 인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자기로 말미암고 인심이 더 커지고 천리가 줄어드는 것도 자기한테 달려있다 이거예요. 천리와 인심의 소장이 육이라. 소는 사라질 소자고 장자는 자라날 장자예요. 천리를 키우려고 노력하면 천리가 회복이 되는 거고 욕심은 사라지게 될 거고 이게 자체 양팔절과 같으니까 신이기독하라 방의 여성이라. 이게 신독이지요. 신이지독 너희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삼가하라.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이 우리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못 보잖아요. 그 마음은 자기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조심하라는 것이 신독이에요. 우리 흔히 신독이라 하면 혼자 있을 때만 조심하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도 그 사람 마음자리는 자기만 알아요. 그 자기 혼자 아는 그 마음자리를 조심하라. 방의 여성하라. 거기서 막 의라는 것은 이제 욕심이 자꾸 생각해서 의식 뜻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을 방어하기를
그 성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을 막는 것처럼 지키라. 수렴 방촌하면 다루 칠정이라. 방촌지심이라고 하지요. 이 그 사람 마음을 표현할 때 방촌이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수렴. 수렴이라는 건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고 모아질 수도 있는데 마음을 가지런히 모아서 타루 칠정이라. 칠정은 희노애락 애우욕이에요. 그죠? 칠정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잘 추스린 사람은 화를 내지 않을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겠지요. 그죠? 그게 바로 타루 칠정이라. 즉 수렴 방촌하는 그 마음이 칠정에까지 도달하도록 알아야죠. 그때그때 알맞게 감정이 나올 수 있게 알아야죠. 연우 가욕 존량 득요라. 그렇게 한 다음에라야 욕심이 적어질 것이고 존량 득요라.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것에 요점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존량의 요점은 바로 거기 신이지독 방의 여성이에요. 그죠? 유성 유경하면 서면 우초리라. 유자는 별 뜻은 없어요. 오직 참되고 이 성자는 하늘이 쉬지 않고 가는 참된 마음이 성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경이에요. 오직 참되고 오직 경, 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서면 우초리라. 초자는 뿌리질 초자지만 어리석은 사람,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사람, 거기로부터 거의 면하게 될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신이지독을 방의 여성하라. 이렇게 네 글자만 좀 알고 가세요. 그대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조심하시되 거기서부터 막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뜻을 마치 성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욕망을 자꾸 제어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유심난양하고 유용난과루다. 일위매천하면 신불택사루다. 범인수형하니 이목구비루다. 이물교물하면 지푸리수루다. 욕지장맹이 여구미시라. 기방이 사면 견빙입수로다. 의리 내전하니 승부하지오. 조존사망이 기기공태로다. 우산요목에 북은 벌지하니 야기공망하여 조조수이로다. 선철시고하사 철위존성하시니 여감내형하여 활구생명하니 범이군자여
비례를 거하고 승사극기하여 이복기초담 용무태수희 제명즉시연이 천리인심이 수장육이람 신이지독하여 방의여성하여 수렴방촌하여 다루칠정하랍 연후과유커니 존양특유랍 유성유경하면 서면우초리람.